증시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7월부터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20선까지 올랐다가 저항선 맞고 부딪히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셀 지수가 2% 이상 하락하긴 했지만요. 소형주가 그래도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선방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한국 증시는 소형주까지 사실은 쉽지 않은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종목별 테마주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증시의 체력이 버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투자하던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으로 가는 성악개미분들을 참 많이 늘어났고요. 자본력 자체가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시장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연동돼서 하락하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실적만큼 중요한 건 지금 주가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 실적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훈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사실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바로 상반기에 한국 시장 그리고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8% 이상 무너졌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30만 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나왔던 게 사실 두 달 전이었는데 벌써 20만 원대가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만 원대부터 3만 원대, 2만 원대, 1만 원대 그리고 20만 원대까지 깨면서 오늘 시장 참 쉽지 않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내놓은 실적은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만약에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졌다면 SK하이닉스가 상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간밤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7% 가깝게 하락하면서 종가가 114달러 선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대체적으로 120달러 선에서 130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크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의 1분기 영업이익 예상 상회 하회 기업 비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상회하는 기율이 59%를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회한 기업이 무려 40%가 넘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P 500 내에서도 현재 25%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80%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또 20%에 가까운 기업들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실적을 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낸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M7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어떤 실적 발표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6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QOQ 경우에는 3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5% 이상의 증가 흐름을 보였고 영업이익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조 4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5조 1천억 원대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이던스를 우려를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어닝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Q&A 시간이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AI 서버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거다. 일부 고객 중심의 일반 서버의 수요 개선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가이던스 그리고 AI 서버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만약에 HBM의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내 된다면은 수요가 지금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투자 증가가 공급 과잉을 불러왔지만은 지금은 다르다라면서 HBM 투자 증가가 곧 주물량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공급이 늘어난다면은 수요가 이전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SK하이닉스가 이를 불식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망을 한 듯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 좋은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제목은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갈까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반도체 주가와 동행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0개월 동안 이 경기 선행 지수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이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이 8개월부터 꺾여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 즉슨 반도체주가 내릴 수 있다라는 힌트가 나온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이 꺾인 이후로 3에서 12개월 안에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주의 하락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초에 지수가 전반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반도체 주가 함께 간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증권 측에서는 지금 이미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면은 사실 주가 반응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제시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사실 실적이 전반적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본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투자 심리가 정말 많이 민감해졌습니다. 제가 시그널 시간을 통해서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하락을 할 수 있다,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스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갔던 만큼 시장의 흔들림도 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이에 대한 여파로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이제는 시장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최윤 앵커의 브리핑처럼 빅테크의 실적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과연 충족될까라는 우려감 속에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7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이제는 정말 경기가 좋지 않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흔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2분기 GDP 전망치가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된 것 또한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월까지 이어질 미국 대선 레이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이고요. 그러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 체력 자체를 약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우리 시장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수익률 관점에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수 하락 대비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자기 비용보다 높고 베타가 낮은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베타가 낮은 종목의 베타란요, 시장 전체의 변동성과 비교했을 때 주식의 변동성, 종목의 변동성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베타가 0.8인 종목은 시장의 10%가량 하락하더라도 8% 하락에 그칠 만한 종목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가 있겠고요. 업종을 꼽자면 음식료, 유틸리티, 통신 업종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경기 방어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름을 담고 있겠죠. 일례로 코스피 200의 경기 방어 소비재 지수를 확인하게 본다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과정, 코스닥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종목 자체, 지수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된 일정에 좀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가 있겠는데요. 예정된 일정 첫 번째는 실적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MSCI 조정 시즌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MSCI 8월 한국지수 편출입이 다음 달 12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18일부터 31일 가운데 무작위로 하루를 정해서 편출입 요건이 촉정되는지 충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편출입 종목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편입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우선 시가총액이 7조가 넘어서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유동시가총액은 4조가량으로 추정됩니다.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선 시가총액이 4조가량 돼야 되고요. 유동시가총액은 2조가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편출이 유력시 되는 종목은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가총액이 3조 이하로 떨어졌고요. 유동시가총액도 1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입과 편출입이 유력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편입 예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호실적 발표에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조정 기간에 거치고 나서는 접근해 볼만하다라는 코멘트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MSCI를 놓친 분들은요, 11월 편입 기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최근 뜨거웠던 종목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종목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요.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주가의 변동성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